은행권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라는 낯설면서도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. 일단 물리적 결합에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. 임지희 기자입니다.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양쪽에서 직원과 대기표가 따로 고객을 맞이합니다. 창구 왼쪽은 하나은행이, 오른쪽은 우리은행이 절반씩 차지했습니다. 은행권 첫 공동점포로 수익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가 민원이 쏟아지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. 없어졌던 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되게 반갑고요. 그다음에 일부러 저희는 없어진 뒤에 상현역까지 갔다 왔거든요. 굉장히 멀고 성북역, 그 교통도 굉장히 안 좋아요. 훨씬 낫죠. 예, 이거라도 아쉬운데. 리딩뱅크 경쟁이 치열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늦어도 올해 공동점포를 열 방침입니다. 이미 영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은행 간 협약을 통해 공동점포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. 이런 움직임은 디지털화로 갈수록 보기 힘든 점포를 보완하려는 일종의 협업입니다. 6년 동안 영업점 1,000곳이 사라졌고 지난해 300곳이 더 문을 닫았습니다. 격차를 좁혀오는 인터넷 은행과 경쟁 속 유지비용 부담에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. 점포를 유지하는 부담도 좀 덜어들게 되고,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낮은 또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.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. 아직 대출 업무는 물론 펀드 등 상품 판매도 하지 않고 공간만 나눠 쓰는 수준입니다. 확대되더라도 경쟁사가 붙어 있는 만큼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. 개인정보 관리 등 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. 대출 구조조정, 뭐 채무 연장을 해달라 이런 상담 어떻게 하겠어요?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. 디지털 사각지대 우려에 영업망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.